드로우샷에 가까운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왼손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왼손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풋그립을 잡게 되면 손목 동작을 크게 많이 안 해도 몸을 돌려서 맞출 수가 있어요. 전 손목 동작을 하나도 없이 그냥 어깨, 왼쪽 어깨만 살짝 빼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나가면 이제 왼손을 대부분 뉴트럴 그립을 잡으시는데 우리가 샬로잉이라고도 이야기 듣고 손을 말아라 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 오른쪽으로 올렸을 때 이쪽 왼쪽 윗가슴 이쪽 활배근 쪽에 들고 있는데 이 채를 그냥 내리기만 해서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돼요. 내리기만 해서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서 클럽이 열려서 들어오는데 이 열린 클럽을 닫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전완근이 돌아가주면서 나가줘야 돼요. 전완근이 돌아가주면서 나가야 돼요. 이 경우 손목으로 강제로 치면 완전히 뒤집히게 되고 쭉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채가 풀리는 타이밍 전완근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임팩트 구간에서 손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동작, 말린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손바닥을 대고 김밥을 말 때처럼 이런 동작 이런 동작을 하면 백을 했다가 여기서 많이 올리지 마세요. 이 정도에서 이 오른손을 손바닥을 말아 그러면 손목에 힘이 풀리면서 헤드가 떨어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팔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손을 돌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팔이 내려옴과 말아줌을 같이 하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말아주면 헤드가 닫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아줌. 피니쉬. 오른손을 개입을 크게 안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는 왼손 동작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왼쪽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손 동작을 왼손등이 앞을 전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올라가는 샷을 해서 탑볼이 많이 나고 탑볼이 안 나기 위해서 채는 더 올라갔으니까 오른손으로 강제로 치기 때문에 이런 손목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동작이 나오시는 거니까 오른쪽에 놓고 손바닥을 대고 살짝 말아준다. 헤드 보세요. 살짝 말아준다. 과하게 말아버리면 공이 이거 이렇게 했더니 왼쪽으로 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동작을 레슨을 받으면 똑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말았을 때 이렇게 헤드가 닫힌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빨리 닫으면 여기서 닫혀버릴 거고 조금 늦게 닫으면 여기서 닫혀버릴 거예요. 결국은 공이 있는 구간에서 채가 내려오면서 이런 부채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있던 게 이 구간에서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 근데 닫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작이 이런 동작이 아니라 손목이 푸른 상태로 이런 동작 내리면서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이런 동작을 한순간에 하면 이렇게 풀려버리겠죠. 근데 이걸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조금 물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가 도는 건 맞지만 임팩트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은 임팩트 구간까지의 동작밖에 없어요. 직접 해야 되는 영역은 임팩트 구간까지. 근데 임팩트 구간 이후에는 알아서 돌아가게끔 임팩트 구간까지라고 하면 탕 이 정도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말아짐 동작을 가볍게만 해주고 피니쉬. 천천히 해볼게요. 팔을 너무 쭉 펴면 안 돼요. 여기서 살짝 말아준다. 손바닥이 이렇게 그립을 김밥 말듯이 말아준다. 그럼 채는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 해요. 그럼 이 떨어지면서 도는 타이밍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떨어져서 도는 타이밍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드로우샷에 가까운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준비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